안녕하세요. 영신다육TV입니다. 오늘은 와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와성은 옛날부터 기아지붕에서 자란다 해서 와성이라 하고 키는 한 30cm 정도까지 자라고요. 9월 정도 되면 하얀 백석으로 꽃이 핀답니다. 와성은 항암에 좋다 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먹는 방법은 요구르트나 우유에 잎을 따서 갈아서 마시면 좋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 특유의 맛이 나요. 그래서 저 먹을만 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와성을 조금 재배하고 있어요. 저 여름 되면 항상 뜯어가지고 제가 요구르트에 많이 갈아먹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와성은 바이솔과에 속해서 안에서 키우는 것보다 밭에나 화단에 키우면 좋답니다. 저희는 시루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잘 자라요. 여러가지 와성도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뭐 제주도 와성, 뭐 지리산 와성, 채취한 곳마다 달라서 생김새도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여기는 저희 와성 밭이랍니다. 네, 여러 가지 종류 와성을 제가 키워서 팔기도 하고 따서 요구르트나 우유에 갈아 먹으려고 여기다 많이 심어 놨답니다. 네, 와성 오종 밭으로 제가 이사 와서 만들었답니다. 이렇게